각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과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분야별 하반기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높은 수익을 거둬왔던 채권의 인기도 여전할 것이란 분석 나왔는데요. 정희영 기자가 이 내용 전합니다. 상장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우려에도 전고점을 다시 코앞에 둔 미국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세계적 트렌드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말씀드린 이제 기업이 증가세를 감안해서 S&P도 한 10%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정도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 위주로 돼 있는 그런 나스닥 시장이 전 세계의 주도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증시 역시 경기 부양책과 외국인 투자금이 유입되면서 반등세를 이어가 1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현재 침체돼 있는 국내 주식 시장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 기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더라도 상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보시면 미중 무역 분쟁은 저는 상수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중 무역 전쟁보다는 지금 미국에서도 고평가되고 있는 주식들을 보면은 뭐 기술주라고 해서 성장성이 좋다고 보는데 내면을 살펴보면은 ROE가 굉장히 높아요.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아도 모자라지 않은 기업들이 계속 주가가 좋고 걔네들이 계속 고점 뚫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한국 시장에는 그런 종목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살 게 없어서 한국 시장이 못 오른다고. 최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는 채권 시장은 하반기에도 그 기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내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하반기 미국 FOMC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 추세가 장기화하고 있어 채권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 대폭적으로 낮춰야 된다. 거기다가 QE 1, 2, 3, 4까지 다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죠? 채권에 투자하셔야죠. 그죠? 채권 스트롱 바이죠. 예, 주식은 조금 아리까리해집니다. 한편 최근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하며 불거져 나온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반도체 밸류체인 왜곡이 길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그 공급상의 왜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의 재고 조정이 또 가속화되는 쪽으로 간다면은 생각보다 이 IT 하드웨어 쪽에 바닥 통과가 빨리 좀 앞당겨질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좀 제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단기간에 플레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중립적인 스탠스로 좀 시간을 놓고 좀 보는 게 이렇듯 올 하반기 역시 각 투자처별로 전망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의 조언에 맞게 투자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